불러주면 예, 우리 청년 학생들 살아 있습니다, 그죠? 예, 그저 대표적인 우리 행동하는 대학생 단체, 네. 뭐 그 진보 네트워크하고 그렇죠. 네, 두 군데 했더라고요. 진보연대, 예. 예, 항상 그 이 위안부 소녀상 지킴이 활동도 했었고요. 참 너무 미안했습니다. 예, 많이 또 먹먹했고, 네. 아니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투기와 관련해서 이렇다 할 반대 액션을 취한 네. 그 유일한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네. 예. 너무 미안하고, 아이고, 참, 이게 사실 그분들만 오롯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 현실도 참 너무 비탄스럽고. 네. 아니, 저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민주당은 뭐 비상기구를 만든다고 했고 뭐 규탄 집회도 했는데 어제 뭐 그 SNS에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뭐라고요? 이제 규탄 그만하고 탄핵하라고. 네네. 네. 아 물론 탄핵하면 지금 169석이니까 뭐 사실 저희 국민의힘 총선 앞둔 국민의힘이 뭐 가결시키도록 하겠습니까? 네. 아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러나 이 지금 국민은 윤석열이를 인정할 수가 없다. 네.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민심을 네. 169명의 국민의 대표가 네.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네. 뭐 부결을 시키겠지만 부결시킨 놈들은 이제 정치적 부담을 지는 거예요. 내년 총선에서 그놈은 다 떨어져 그냥. 그렇지. 내년 총선에서 결국에는 이제 네가 그렇게 윤석열을 빨리 교체했었어야 했는데 그대로 지켜줬기 때문에 나도 그 정치적 책임을 동반져야 한다. 이런 부담을 지게 된다고요. PK에서도 아마 민심 이반이 일어날 거예요. 특히 PK 특히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농담이라도 탄핵 소리가 거의 안 나와요. 김용민 의원 정도 네. 나오는데 김용민 네. 의원하고 동명이인입니다만은 김용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이나 뭐 그 당내에서는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이런.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무슨 그분이 행실이 잘못됐거나 뭐 그게 아니라. 네. 이 기득권 정치인들한테 밉보인 거죠. 예. 그 사람들은 왜 탄핵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 이제 검찰이 터니까. 아.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 루트로 알아봤는데. 네. 물론 친검사이 썩어빠진 인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검찰의 되치기 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요? 예, 멋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맛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바닥에 던져서 밟힐 따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어제 참 그 우리 대학생 단체들만 저렇게 아주 용감하고요. 정의롭고 우리 청년 학생들이 살아 있다는 것을 근데 그렇게 그것도 당연한 말씀인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민주당에게 행동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탄 집회 하지 마세요. 간헐적 단식 이게 무슨 단식입니까? 뭐 삭발 금방 또 머리카락 자랄 거 아닙니까? 뭐 무슨 앞에서 뭐 피켓팅하고 뭐 SNS에 글 올리고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같이 그냥 아무 힘 없는 그냥 시민들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거 말고 당신들의 권한을 좀 행사하라 이거예요. 윤석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 권한을 행사하란 말이야. 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좋아요 누르기나 하고 말이야. 어? 막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진짜. 아 그거 사실 엊그저께 우리 저 유튜브계에서 유명한 오윤혜 씨라고 젊은 엄마예요. 네. 그젯밤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무단 투기 되기 전날 밤에 아이 몸을 쓰다듬으면서 자고 있는 울었다는 거야. 어? 울었다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오염수가 투기되는 것도 있지만 오염수 투기를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참담한 거죠. 아주. 자조감이죠. 사실 그 개인이 어떻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와 정치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못하니까 국가야 뭐 아예 그냥 대놓고 3,800만 원 들여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오염수 문제 없다 이 동영상 만들기나 하고 이 놈들은 아주 잭긴 놈들이고 그 민주당만이라도 좀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아니 탄핵이 입 밖으로도 나오지 않는 그런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저기 뭐 신당을 뭐 얘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저는 뭐 신당 정당 반대하고요. 아 민주당이 좀 지금이라도 벼락을 맞아서라도 좀 투지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오늘 뉴스 코멘터리 주제는 탄핵은 탄핵이 답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핵폐수 방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면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정식으로 항의하고 그리고 일본과의 이게 거의 간접적 저걸 선언을 해야죠. 니네랑 우리하고 대결한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하고 연대하고 미국한테 정신 차리라 그러고 당신들 자꾸만 그러면 우리는 한미일 관계 중국 패권 전략에 협조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이거 막아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데? 그래. 우리가 죽는데? 우리 후손들한테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정말?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제는 뭐 그냥 또 이 나라 썩어 빠진 언론들은 뭐 여야 간 뭐 그냥 공방, 뭐 여당은 괴담이다. 네. 말하고 야당은 뭐 규탄한다 이러고 그냥 공방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뒤에 2023년 8월 24일. 예. 그때 너희는 무엇을 했는가? 아마 중요하게 역사책에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날 이후로 바다는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때 우리 언론들 보도 뭐 그냥 여야 공방 정쟁으로 그냥 처리해버리고 이러고 말 거란 말이죠. 그걸 또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1987년에 KBS, MBC의 그 메인 뉴스 KBS는 뉴스 9, MBC는 뉴스 데스크 당시에 뉴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 20년 전에 이제 공개가 됐어요. 봤는데 87년 60항쟁 6월 10일 우리는 기념비적인 어떤 네. 시민항쟁의 날로 기억하는 네. 게 딱 봤더니 하하 이건 진짜 첫 뉴스가 바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 선출 그냥 노태우 빨아주는 기사로 한 절반 채우고 그 뒤에 이제 신의 소요 사태 무슨 뭐 민주항쟁도 아니고 직선제 개헌 투쟁도 아니고 소요 사태 이렇게 보도하면서 시위대 폭력성만 잔뜩 부각을 시킵니다. 87년이 그랬고 80년 5월 항쟁 당시에는 아예 5.18 때 보도도 안 했어요. 아예 보도 안 했죠. 그 뭐 한 일요일 지나고 나서 이제 폭도라 그랬죠. 얘기가 나오면서 광주 시민들을 이제 매도하고 모독했었죠. 우리나라 언론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런 언론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제 우리가 역사의 어떤 중대한 고비에 지금 서 있는 게 아닌가. 무능한 정치, 또 무능한 언론, 기득권화 돼버린 이 집단을 이제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혁명을 통해서라도 이제 분쇄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민주당은 분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분쇄의 주역이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역사적 심판이 가해질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말없이 일하고 그리고 그 지쳐서 집에 들어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는 이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거를 모르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말없는 다수가 무서운지. 네? 그 말없는 다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 사람들은 작살나요. 역사적 심판을 받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그 저하고 이제 유튜브 방송 같이 하는 분 중에 이제 경제평론가 박시동 평론가가 계세요. 아, 그분은 이제 고양시 의원 3선을 했던 정의당에서 지금은 이제 경제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박시동 그분이, 평론가? 네, 그 양반이, 저희도 한번 모셔야겠네요. 예, 예. 그 양반이 이제 일본에 갔었는데 그 제1교포 민단 관계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민단 관계자 하면은 내가 뭐 한국 교포다. 그런 차원에서 뭐 신분을 감추거나 뭐 혹은 뭐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네. 없을 것 같죠?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나 민단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그 이 커밍아웃 하는 마치 그 성소수자가 커밍아웃 하듯이 자기의 이제 불편한 어떤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네. 어?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얼굴색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니까 일본인하고 한국인하고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나 한국인이요 이런다는 거는 예. 그 일본에서는 굉장한 뭐 일종의 리스크 같은 건데 근데 그분이 그 민단 관계자가 됐다면은 네. 일본 사회에서 내가 아무리 한국인이라고 신분을 밝혀도 네. 전혀 불이익이 없는 그만큼 탄탄하게 어떤 그 이 자기의 부가 축적이 되고 기득권이 축적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한국인 중에 제일 유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민단 관계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민단 관계자가 일본의 재벌들 진짜 어마어마한 거부들하고 많이 상대한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그 분 중에 한 분이 박시동 평론가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그 사람들은 이미 해외에 다 살 곳을 마련해 놨고 뭐 북해도 쪽에 홋카이도 쪽에다가 이제 나름대로 농장을 마련했는데 농장의 흙을 다 드러내고 한국에서 깨끗한 흙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흙을 만들어 놓고 왜냐면 흙도 방사능에 오염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방사능과 무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 방사능 천지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뭐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네.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이 망가진 이후로 백혈병 환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예. 이래저래 일본은 또 언론 통제가 잘 되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우매불망 이 나라 보수들, 극우들은 한국의 일본화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건 뭐 일본과 가까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처럼 언론 통제하고 또 국민을 기만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항구적으로 구축되고 네. 그래서 아예 그 정당도 그런 식으로 자민당화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은 어떤 당인가? 그것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일본의 자민당을 누가 설명해 주는데 자민당만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깐 민주당이 집권을 했었는데 자민당만 한 50년, 60년 맞습니다. 집권을 했는데 자민당이란 어떤 존재냐? 또 일본 정치가 어떤 존재냐? 자민당에 나경원부터 심상정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좌우 스펙트럼이 뭐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 자민당 가야지 네. 그 밖에 정당에 한다는 거는 예. 뭐 진짜 뭐 권력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뭐 그렇게 평가될 정도로 거기는 자민당이 다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아무리 심상정까지 들어간 자민당이라 할지라도 네. 그들은 하나의 이익,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이권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 진보색을 드러낸다든지 뭐 예. 어떤 새로운 노선을 뭐 국민들 앞에 평판받는다든지 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위험한 나라고요. 그런 이 위험한 나라에서 그 지금 핵 오염수를 그렇게 투기하겠다. 근데 한국은 너희들은 뭐 두 주에 한 번씩 오든지 말든지 하라. 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 얘기 좀 할까요? 이사장님, 네. 최은순, 김건희 네. 이런 사람들 추가 고발하셨습니까? 사단부인 평화나무하고 예, 예. 진생 경주세요. 네. 경주세요 이렇게. 예. 그 왜 고발하셨습니까? 이게 일단은 지금 최은순이 얼마 전에 이제 도촌동 땅 투기 및 막대한 부당 이득 편취 관련해서 네. 잔고 증명서 위조 건으로 네. 2심에서 법정 구속됐죠. 네, 사직 끌려나가. 뭐 예, 물어놓고서 난리치고 뭐 어쩌고 자기는 뭐 죽겠다 뭐 그랬었는데. 예.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기소가 안 됐어요. 기소가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도촌동 땅 투기가 기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 사문서 위조죄로는 이제 최은순이 처벌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그런 그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관련해서 그 최은순에게 드리워져야 할 그런 고소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기소하지 않은 검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막 이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박순철 전 검사장이죠, 이 사람. 네네네. 김예성, 네. 안소현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네. 이 중에서 박순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추미애 전 장관 때 뭐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라임 사태 때 그때 네. 그 남부지검장이었죠. 네. 그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정당한 수사지휘권입니다. 그 행사를 비판하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이 남부지검은 이제 금융조세조사부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관련한 뭐 주식 관련한 수사를 주로 전담하는 곳이 남부지검인데 네. 이 수사가 라임 수사가 이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고는 왜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느냐? 아, 개입할 수 있지. 법적으로 지금 뭐 월권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지금 한동훈 봐봐 한동훈. 예. 아유. 근데 이 인간 말이죠. 네. 이상해요. 이 사람이 뭐 관계가 있는 이제 최은순 그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 가지고. 안소현 씨하고 최은순과 김예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문서 위조죄로 안소현과 최은순은 위조 사문서 행사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각 기소했는데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 중에 뭐 박상선도 있고 김영철도 있고 정효삼도 있고 그런데 의정부 지검장이 바로 박순철이었어요, 당시에. 아, 그때? 예. 예. 어. 그래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현재 그 반드시 기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기소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위조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결국에는 최은순의 죄를 많이 덜어줬단 말이죠. 그래. 일부러 이렇게 좀 죄를 덜어준 건 네. 아닌가. 아. 그래서 그것도 다시 수사해달라. 어차피 네.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고발을 통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일사부재리도 아니고 예. 판결 난 것도 아니고 또 네. 일단 뭐 기소가 됐는데 무죄가 난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수가 있고요. 아울러 이렇게 반드시 기소해야 될 것을 기소하지 않은 이 박순철 이 사람이 혹시 이거 저 윤석열하고 가까운 사이여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닌지 그래서 이번에 사다 평화나무하고 그다음에 민생경제연구소하고 네. 그 시민사회단체가 제대로 최은순과 김건희를 수사하라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한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수사 기소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점을 들어서 박순철을 이제 고발하게 된 건데요. 네. 그 이 사람이 직무유기를 했는지도 한번 따져봐달라는 것이고요. 네. 아울러 김건희도 같이. 아, 김건희는 무슨 죄예요? 김건희가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 최은순은 내 엄마일 뿐이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예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김예성이. 김예성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문서를 위조한 그러니까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이에요. 네. 네. 이 대출 중개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건희하고 처음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최은순이 이 김예성한테 잔고증명서를 위조해달라고 했었고 네. 그렇게 잔고증명서가 위조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최은순이 김예성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서 만든 잔고증명서인데 김예성을 먼저 알았던 사람 또 소개시켜준 사람이 김건희고 그러면은 최소한 최은순이 김건희한테 소개시켜달라고 할 때 야 아무 사람이나 소개시켜줘 그랬겠어요? 내가 지금 잔고증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친구 좀 소개시켜줘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네. 예,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는 매우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네. 이 수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안소현 씨 피해자죠. 같이 동업자로 이제 손잡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최은순한테 뒤통수 맞은 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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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안소현 씨한테 1,500만 원을 보낸 사람이 김건희입니다. 그래요? 네. 아, 그런 게 나왔어요? 예, 최은순의 잔고 조작 예. 또 이제 부동산 실명제 위반 그리고 신한저축은행 네. 대출 과정에서 모두 이제 뭐 네. 김건희의 특수관계인 김예성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개입돼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역시 최은순의 공범으로 네. 봐야 마땅한데 김건희는 아예 뭐 거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자, 이 또 사건이 언제부터 언제 벌어진 일이냐? 예. 이 도촌동 사기 사건, 네. 이 투기 사건, 네. 사기 사건이 아니라 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3년 6월부터였습니다. 2013년 6월 그때 윤석열은 뭐였죠? 2013년 6월이면요. 윤석열은 검사였고요.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2012년 3월에 결혼했습니다.
이미 그 윤석열의 장모예요. 그때 중수부 일과장인가 할 때 그때구나. 그렇죠. 네. 그 이 사안과 관련해서 뻔히 다 알 텐데 뻔히 알 텐데 네. 우리 장모는 뭐 10원 한 장 뭐 남한테 뭐 피해를 준 일이었다. 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이거는 대선 기간 중에 또 했던 말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그 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로 엮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4개월 남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 왜냐면 대통령 당선과 그렇지. 함께 공소시효가 멈추니까요. 아니 이재명은 아무개를 잘 모른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 기소했잖아요.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로. 이거야말로 우리 장모는 사기를 치지 않았다.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10원 한 장 준 적이 없다. 이거는 자기 장모가 자기 가족이 비리와 연루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네. 그 국민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그만두는 순간부터 이제 4개월은 재앙일 거다. 분명히 그때는 분명히 쫓겨날 것이고 국민들에게 타도당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더 이상 윤석열을 봐줄 여지가 없지. 박순철이라는 사람과 윤석열 관계도 이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아. 어떤 관계인지, 왜 봐줬는지, 그렇지. 왜 싸게 끊어줬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될 테고요. 예. 하여튼 뭐 계속 터져나오겠네. 이렇게 한두 가지겠어. 그러니까 아유. 이 윤석열이를 끌어내고요. 그냥 네. 만세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라 예. 곧바로 윤석열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발한 게 고발했다 각하를 했는데 아. 각하를 한 건 또 다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기 김건희가 구약을 다 외운다.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아~ 요 기자들 앞에서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했던 말이에요. 예, 예, 그 예. 우리 저 아내가 저 기독교에 예. 아주 그 신심이 깊은 사람으로서 예. 내가 왕자 비록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논란에 휘말렸지만은 예. 나를 무속으로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 김건희가 아주 신앙이 돈독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목사님들 나를 지지해 주시고 성도님들도 나를 지지해 주시라. 네.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예요. 다시 윤석열이가 그만두는 순간 평화나무가 고발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 김용민 이사장님 순서 정리할까 하는데요. 괜찮겠죠? 네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